아, 네. 저는 근데 네. 할 얘기가 있는 게요. 네. 억울한 사건은 아니에요. 네. 근데 한 가지 그냥 괜히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절대 나쁘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요. 네. 꽃보다 남자 OST 있잖아요. 내 네. 머리가 나빠서. 네. 그게 원래 솔로곡이었거든요. 아. 원래 그러니까 현중 씨가 이제 드라마 들어가면서 다 얘기가 됐었어요. 솔로곡 현중이의 테마곡을 영생이가 부르게 해달라 해서 다 준비가 됐었는데 회사 어떤 분이 이제 다섯 명이서 해라 이렇게 말이 바뀌어 갖고 세 명이서 녹음을 결국엔 하고 세 명이서 활동하게 됐던. 아, 그 노래 너무 좋았었는데요. 네네. 좋았어요. 그또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는 네네, 일이 그쵸. 근데 또 셋이서 확실히 SS501로 나오니까 오히려 더잘된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. 팀의 조화도 굉장히 좋지만 네네. 영생 씨의 목소리의 존재감이라는 게 아. 정말 보통이 아니시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더욱 뭐랄까 잘 와닿았던 좋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또 네네. 솔로 활동하셨으니까 원 네. 푸셨을 것 같아요. 아, 그쵸. 네, 네네. 영생 씨는 꽃보다 남자 OST가 허영생 솔로곡이었지만 그룹의 노래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.